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펴시기 바랍니다. 펴셨으면은 우리 목소리로 1장 1절부터 끝에까지 20절까지인가요? 1장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서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씨앗이 되고 또 그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들을 다 쫓아주시고 묶어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만 이 자리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갈급한 마음 그리고 배고픈 마음 그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 깨닫는 마음 주님 또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자리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 되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일 첫 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인트로덕션 그 서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1절, 2절, 3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4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공부할 텐데 시간이 얼마나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커버하기로 하죠. 요한계시록은 그 1장부터 22장까지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시.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것을 오픈한다.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아포칼립스. 그래서 이걸 천주교에서는 이걸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그렇지만은 숨겨진 것을 이게 다 오픈한다. 다 밝힌다 하는 그 뜻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여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를 쭉 다 이렇게 조사해서 그것을 그 공부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 계시록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맞춰져 가나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또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마찬가지로 요한 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그 좋은 곳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같이 이걸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결하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서 보면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인간의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숨겨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그 역할을 다 하셨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숨겨진 왕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는 완전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오픈된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왕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그리고 대심판자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 후에 옛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심히 가까워졌어요. 우리 살아 생전에 충분히 이것이 가능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하고 바탕이 그 파운데이션이 잘 돼 있는 또 더더군다나 크리스천이티의 그 베이스를 들은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힘이고 국민의 이 vote 그 투표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하는 이런 데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게 다 폐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지금 데모크라틱한 그런 country,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과 동시에 그것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다음에 테오크라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왕이 다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 한번 좀 비춰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택해서 제사장 국가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제사장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나 하나님을 알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을 못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이루십니다. 언제 이루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2장서부터 14장에 쭉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한번 쭉 다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온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이제 그 방편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나면은 그럼 예수님의 위치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의 위치가 대통령일까?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일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위치는 뭐예요? 왕의 왕이고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던 바로 그 제사 방법에 의해서 그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장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부터 이걸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거 따라가기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아마 싹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여러 그 환난과 고난이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쉽게 인본주의로 우리가 살아왔던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전체적인 관점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게 지금 세 번째인데 이걸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각도로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특별히 1장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 초점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대제사장 천상의 천국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여기 1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조금씩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제일 처음에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 모세의 형에게 기름 부어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 1장에서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그래서 그 후손을 대대로 제사장의 그 반열로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이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그를 사용하는 이것은 그 아주 굉장히 그 어센틱하고 그 다음에 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디맨드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만 해도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씩 그 제사장에 있는 반열 사람들이 다 입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죽는다. 아니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만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내가 요구하는 그 거룩함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지금 대충 알면서 그냥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입으로 열어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이 우리를 자르고 쪼개고 하는 그러한 이제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특별히 요한 계시록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사장의 모습은 어떨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물론 떠나신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깨닫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장 6절에 왕국의 제사장, 우리를 왕국의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으로. 근데 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거기에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awesome한 그러한 픽처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잘 머릿속에 간직을 하기 바랍니다. 요한 계시록에 또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또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장로들이에요. 24명의 장로들. 그 사람들, 24명의 그 장로들이 바로 제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그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그 같이 모이는 모습은 여기 대통령 강요 회의가 아니라 이건 전형적인 하나님의 그 제사하는 방법으로 항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는 우리가 그냥 뭐 뉴스 보는 스타일로 또 미팅 하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거룩해야 되고 완전히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순종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에 대한 그 perspective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자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옷을 한번 우리가 지상에서 입었던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랬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근데 이것을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또 4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며 하체를 가리게 하라. 예, 그래서 아주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영이 지킬 규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꼭 대제사장이 아니래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의복이라고 하죠. 의로운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입지 않으면 왜 입지 않으냐고 내쫓아. 지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요구하시는데 천상에서야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죠. 천사장에서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그 오늘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게 대제사장의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움직이는 그의 그 옷과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굉장히 무섭죠. 죄 있는 사람이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그 어미와 마제스틱한 그러한 그 포지션과 그 다음에 그의 그 authority하고 그 다음에 그의 power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거하셨던 거처를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처음에 거하셨을 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걸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래서 아주 친하게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런데 이제 죄를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들이 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거하셨던 곳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33장에 모세 성막 속에서 성막에서 주님과 모세가 또 대제사장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역대상 15장 16장에 나옵니다. 15장과 16장.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셨죠.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헤롯이 지은 제2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들을 만났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모셔놓고 보세요 저기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큽니까? 라고 영문도 모르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이런 벽돌 건물 가지고 좋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곧 다시 다 허물어지고 돌 하나 거기 같이 이렇게 쌓여진 것이 다 있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몸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성도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상에 계셨을 때 여러 형태로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거하신 그 장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 그들의 영이 하늘로 올림 받아서 그래서 천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그 보고 기록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특별히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가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에 스랍들이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9절에 다니엘이 본 보좌가 있습니다. 역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서 7장 9절 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에스겔이 본 보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은 없지요. 전부 다 희미하게 그 사람처럼 생긴 그러한 모습만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약 한 40여 번이 나옵니다.
그 특별히 요한 그 계시록 4장에 2절 3절에 거기 두 번인가 세 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있어요. 4장 2절 3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옥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the throne of God 이것이 이 말씀이 계시록에 많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임하는 그러한 그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그 픽처를 우리가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 1장 그 4절서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4절서부터 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확증이 거기서 이제 그 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그 1장 4절에 보면은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일곱 영 이제 나오는데 그 앞에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 일곱 일곱이 나오죠. 이 그 계시록에 그 일곱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많이 많이 나옵니다. 일곱은 뭐 우리가 잘 알고 마찬가지로 완전 숫자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도 일주일에 7일이고 또 그리고 무지개 색깔이 일곱 색깔이고 또 그리고 한 옥타브도 일곱 옥타브로 해서 도에서부터 다시 도까지가 이제 그 여덟이 되죠. 그래서 일곱 음이 되고 그래서 그 7이라고 하는 그 완전 숫자가 많이 많이 쓰이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그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그 일곱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자그마치 42번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요한 계시록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습니다. 일곱 영은 이 일곱 영이 문제 성령인데 그 일곱 영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그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나오고 3장 1절에 나오고 4장 5절에 나오고 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의 사역, 성령의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일곱 영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쭉 다 나옵니다.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가지 신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일곱 교회 즉 여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서문화와 그 다음에 보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걸 보면은 이제 얘가 사진이 없어서 잘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사진을 보면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그죠.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해안가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제일 밑에가 이제 그 에베소고 그다음에 이제 서몬하고 그다음에 두아디라고 그다음에 사대고 보가모 서가모 서모나 다음에 보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그다음에 제일 밑에가 이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일곱 교회가 이 바로 그 교회의 역사의 전체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죠. 물론 그 시대에 소아시아 그 에시아만의 교회가 있고 일곱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 교회 역사에 한 일곱 부류로 나타내고 또 그리고 그 교회 전체 히스토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과거와 현재의 미래 교회의 모형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충성된 증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그 8절 9절에서 보면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더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바로 아버지다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 faithful witness, witness라고 하는 그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마르투스라고 그러죠. 마르투스, 영어의 그 마트라고 하는 마트, 그 순교자,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기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충성된 증인,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죄를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바로 여러분과 저를 나라와 킹덤과 그다음에 제사장 프리스트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킹덤과 그다음에 프리스트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이 판결 흉패라고 하죠. 우림과 둠임하는 이것을 앞에 메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신해서 듣는 그런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다음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올지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면서 계속 지금 아멘 소리가 막 나옵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볼지어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보겠어요.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몇 사람입니까?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찔렀죠. 그렇죠? 로마 병정이 찔렀는데 몇 사람이 찔렀어요? 한 사람이 찔렀어요. 한 사람. 근데 여긴 찔른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찔렀다는 얘기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다 하는 얘기는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다는 그런 뜻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핍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머지않아서 있을 이 시나리오를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여기 두 가지의 그 주님의 재림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공중 재림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휴거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으로 오시는 그 때의 모습이 여기 또 있어요. 같이 이거 7절에 여기 두 개가 거의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공중 재림은 다시 말해서 그 rapture 이 그 휴거는 신부들을 공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지상의 재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구름 타고 구름 위에서 있으시면서 신부들을 쫙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독수리가 그 먹이를 확 낚아채는 것처럼 이걸 그 캐치업이라고 하죠. 캐치업. 근데 이걸 수동형으로 해서 be caught up,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확 잡아가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그 휴거에 대한 그 스크립처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7년 환난 후에 그 신부들이 데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7년 환난 동안이 이제 이 땅에서 환난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흰말이 있고 그다음에 그 흰말을 탄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이 백마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라고 다릅니다. 계시록 6장은 그건 적그리스도고 여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타신 흰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타신 그 모습이 나오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충신이라고 그랬는데 영어성경 보면 이건 믿음의 믿음, faithfulness. 그리고 진실은 truth, truth. 이 진리인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하늘의 천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옵니다. 계시록 계속해서 19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게 이제 그 double edged sword예요. 이제 양쪽에 다 칼날이 있는 그런 칼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이제 그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포지션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목을 대해서 싸웁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밑에서 이제 있던 그 적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가짜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가. 자,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잡혔는데, 그 밑에 따라 같이 잡히던 자들이, 각 나라 왕들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왕국을, 킹덤을 카피해서, 그래서 자기도 그 모든 그 조직을, 제사장 모습의 조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 꼭 있고, 하나 혼자서 있고, 밑에는 전부 다 자기 밑에서 전적으로 자기가 다 컨트롤 하는, 말하자면 독재의 그 역할을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리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으로 다 정리하세요. 말씀으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을 알죠. 우리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를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 그대로 심판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때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7년 환난 후에 지상재림 때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도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데려간 사도들과 그 다음에 먼저 간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발, 그를 바라보고, 여기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1장, 7절인가요? 예, 1장 7절에서 봤던, 여기 혼자가 아니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환상 중에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이제 그 참 회개하고 통회 자박하는 그런 모형들을 쭉 이제 본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보았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그때 비로소 알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 하나님이 그런데 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고 또 시작과 나중입니다. 또 처음과 끝이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이 주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17절에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했어요. 시작과 나중. 예. 전능하신 전능자, 영원하신 전능자,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 또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I am the Lord God 하고서 주님께서 여기 계속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9절 보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지금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제 우리들의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러겠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fellow partaker, partner란 거죠, partner.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 그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환난과 그 인내, tribulation과 perseverance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파트너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그러한 그 인내에도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Fellow partaker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그 인내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 1장서부터 5장까지 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것을 썼을 당시에 사도 요한은 가장 잔악했던 로마 황제, 물론 네로가 잔악했지만 그 못지않게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AD 81년서부터 96년까지 15년 사이에 크리스천들이 약 4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짐승들에게 뜯어먹히고 그 다음에 화형을 하고 그 다음에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자기네들 그 놀이개로 그 원형 경기장 앞에서 그 앰피티어터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와 그 주위에 있는 교회의 바로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가 없어지면은 벌써 순교당하고
이제 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무척 무척 아프죠.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가 이제 판모섬으로 가서 거기서 중노동을 당하다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여기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의 날, 좀 뭐 썬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날, 즉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강한 그런 날이다 하는 거죠. 성령에 감동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큰 음성, 나팔소리 같이 들리는 그 큰 음성이 들리기를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 꼭 일곱 교회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주위에 수십 개 내지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 유형들이 일곱 교회로 다 나눠질 수가 있고 또 특색이 있고 시대적인 변형이 다 일곱 개의 모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일곱 교회를 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가 이것을 다 증명을 하고 있지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priesthood, 그 대제사장의 그 모습에 그 description이 쭉 나옵니다.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옷과 그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 일곱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요. 이건 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일곱 금촛대가 일곱 개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메노라 아시죠? 메노라 그 이렇게 큰 금촛대인데 거기에 일곱 가지가 이렇게 나간 거였어요.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운데가 하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쪽에 세 개씩 해서 모두 여섯 개 가운데 하나에서 일곱 개예요. 근데 큰 제사장이 쓰는 그 메노라는 그 금촛대는 그 크기가 약 한 6피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사람의 그 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도 약 한 100파운드 정도 나가고 굉장히 큰 모습의 촛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막 전체를 다 비추는 교회 안에 성소 안을 완전히 다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그 빛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드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금촛대 사이에 그 메노라의 그 촛대들 사이로 주님께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이쪽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 메노라 그 뒤쪽으로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 대제사장 재판관의 그 오시는 그 옷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곱 별. 일곱 별은 교회 천사들이에요. 사자들. 천사들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뭐 목사라고도 얘기를 해. I don't know. 그 확실하게 제가 그걸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합니다. 하도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영적인 종들의 위치라고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입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성령 안에서 읽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양심을 찌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어서 그래서 이걸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입의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을 두 날을 가진 그 칼처럼 이제 그들에게 박혀서 그들을 심판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해가 힘있게 비치는데 영광의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하지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주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옛날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모습을 잠깐 비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 예수님을 나이가 거의 한 90이 넘어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기가 아마 나이가 한 25, 한 30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60년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60년 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얼굴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전에는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참 가깝고 자기가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대고 그렇게 어리광 부르던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냥 거기서 완전히 혼절을 해서 기절을 해서 푹 쓰러졌다고 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냥 그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그대로 푹 쓰러지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그 집회 거들 때 보죠. 그 성령 임재가 강하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푹 쓰러져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다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가.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그 정치와 그다음에 경제 소사이어티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 복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평강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커뮤니티를 이제 주님께서 요한 그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프리뷰를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컨셉트를 잘 가지고 계속해서 보면은 그 과정이 하나의 다 청소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거두십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19장서부터 이제 이런 그 결, 그 마지막 때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을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단 만드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셔야만 됐어요. 그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그 2주 동안 그 돌항아리 그 집회를 했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악한 영들이 얼마나 착같이 붙어 있는지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싸우면서 이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꼭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그런 그 조직으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희들을 다스릴 것인지를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저희들이 그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저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미 이것에 익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의 사는 이러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천천만만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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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